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선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아주 행복하고 감사할 조건을 찾은 것 같습니다. 초록쌤에서의 교실 초록 이용구입니다. 오늘은 단태의 말 한 구절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흘림체 세 줄 여덟 칸입니다. 그렇게 글씨 써도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글씨가 써보면 써볼수록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구한날 내려긋긴 했는데도요. 이제 새벽 같은 게 안 될 때가 무척 많이 있어요. 그 이상해. 그거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글씨 쓰는데 마음이 안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 왜 그런지 안 될 때가 많아요. 붙이는 게 좋습니다. 앉는다 보세요. 니은을요 보세요. 이렇게 끌고 와서 이 아래쪽에 놓고요. 이게 길어야 이게 히읗이 이 히읗하고 이 니은하고 키가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알게 되면 되겠습니다.
이게 큰 글씨, 큰 글씨 쓴 붓으로 그냥 쓰면 됩니다. 붓끝만 활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낙관인을 찍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찍었죠? 그러면 요거보다 한 배 반 정도 떨어져가지고 찍으면 된다 그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도장 찍는 것 같다, 뭐, 대구 찍고 그러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 이렇게 찍어라, 저거 찍어라 하는데, 쓰다 보면 이 공간이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꼭 넓이를 꼭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유명한 선생님, 한글 선생님한테 여쭤봤어요. 그 어른한테, 그걸 그렇게 찍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뭘 그렇게 찍어? 그 사람이 썼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농담하시면서, 심지어 말이야, 이거 도장을 거꾸로 찍는 사람도 있어. 그거 너무 그렇게 해봤지 마라. 그렇게 하신 말씀 들었어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개성 강하신 분들 거꾸로 찍어도 된다고 제가, 제 말이 꼭 맞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너무 부담 갖지 않고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로 도장 왜 찍은 도장에 한 배 반 정도 있죠. 한 배 반 정도 떨어져 찍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꼭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찍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단태 명언을 써봤습니다. 세 줄 여덟 칸 하고요. 한쪽에 낙관설 쓰는 이런 양식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시면 좋겠고요. 이 흘림체는 흔히 말해 변화무쌍하게 변화있게 쓰면 잘 쓰는 겁니다. 붓을 가지고 많이 써보시면 끌고 가기도 좋고 변화주기도 좋고 그렇게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 그저 여러분 능수능란하게 쓸 수 있는 그렇게 될 때까지 연습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뭐 살다 보면요 그냥 자꾸 뭘 미루게 되더라고요. 내일 하면 돼요. 내일 하면 된다고. 근데 또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이 또 있네. 그죠? 또 자고 나면 내일도 있고. 맨날 미루는 사람은 미뤄. 그 미루다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순간순간 우리가 정말 결정을 잘하고 결단을 잘하고 그걸 실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한 게 성공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고자 했던 걸 해내는 거. 그게 성공이지 뭐가 성공이겠어요. 우리가 이야기가 있는 사회교실이니까요. 또 오늘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남북전쟁 때 진짜 구사일생으로 두 병사가 이제 살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온 게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둘이 그래서 야 이제 우리 그 죽음의 그런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살아왔으니까 야 이제 우리가 기념으로 우리 오락실이나 한번 가자. 도박장 거기는 이제 외국에는 뭐 카지노 같은 데를 말하겠죠. 하여튼 그런데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야 그래 그러자 우리 한번 이제 그렇게 억눌려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가는데 거기 가는 옆에 뭐 여러분 이게 뭐 종교는 다 자유인데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기독교가 많으니까 그때 당시 교회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그렇게 써 있었대요. 뭐냐면 그냥 그 교회 옆에 그 푯말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값은 결국은 사망뿐이다. 이렇게 써 성경 말씀이 써 있나 봐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그 두 친구 중에 한 명 아유 나 도박장 안 가겠다 그러면서 그 친구는 그냥 그 교회로 갔대요, 교회로. 그리고 한 친구는 그래도 그냥 도박장도 가고 그냥 가서 이렇게 이제 그 순간에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도 저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뭐 종교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아무튼 3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근데 그 30년 후에 한 죄수가
그 신문 있잖아요. 신문에다 머리를 그냥 수그리고 그냥 눈물 뚝뚝 그냥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런가 봤더니 30년 전에 그 한 친구 도박장 가던 친구 죄인이 돼 있었던 거고 그날 왜 이렇게 울었냐 하면요. 그날 신문에 뭐가 나왔냐면 글로버 클리브랜드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축보면 모르는데 미국 대통령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미국의 22대 대통령, 24대 대통령, 그러니까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낸 글로버 클리브랜드가 결국 뭐냐 그 순간 아 내가 남북전이 끝나고 왔으니까 나도 보람 있게 살겠다고 딱 거기서 순간 선택을 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 있었던 거예요. 자기 그 살아올 때그 친구가 그냥 그걸 보면서 그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글로버 클리브랜드는 22대 때 미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정부의 부정부패를 막 척결하고 그래가지고 꽤 잘한 대통령이었고요. 그 미국은 대통령 한번 되면 두번 보통 하는데 떨어졌대요. 재선을 못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24대 때 도전해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서 24대 됐는데 그 23대 대통령이 뭐 이렇게 정치를 잘 못해가지고 그냥 경제가 뭐고 폭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정권을 이제 그 이어받아가지고 그 나라가 힘든 걸 이어받아서 하다가 여러 가지 원망도 듣게 되고 그걸 수습하느라고 별로 평가 잘못 받았다고 하지만 아무튼 그 순간의 선택에 의해서 한 사람은 죄수가 되고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21대 24대 대통령 미국 대통령 글로버 클리브랜드의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봤습니다. 오늘이란 날 이거 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잊지 않고 오늘 순간 우리가 순간을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이 그릇 있잖아요. 그릇. 이 그릇을 삐딱하게 놓으면 있잖아요. 억수장 막아줘도 물이 안 고인다는 거예요. 그릇이 삐딱해도 뭐 계속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그릇을 똑바로 놓으면 아침에 내리는 이슬도 거기 고여가지고 물이 고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물이 고일 수도 있고 억수장마에도 안 고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삐딱하면요.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릇을 놓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진짜 올바르게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행복한 미래를 약속받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을 속에서 행복하시고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초록쌤의 새해 귀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